오늘 해군 호국음악회 마지막 공연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저도 아쉬워요. 마지막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말이죠. 자, 충무공 탄신 474주년 그리고 3.1 운동인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해군 호국음악회 이제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해군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위해서 또 앞으로 열심히 위대한 항해를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 이 자리에서 또 약속을 대신,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다짐해 주신 거죠.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해군이 준비한 갈라 콘서트는요, 위대한 항해 내일로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해군이 새로운 100년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 꿈과 비전을 담았다고 합니다. 대신 엄청난 공연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무대를 이제 끝으로 저는 소개를 해드리면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제 이메일 주소가 koreamc98입니다. 제가 98학번이라서 koreamc. 저는 이제 어떻게 아나운서를 꿈꾸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데 koreamc96이라는 학교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 이메일을 보고 제가 따라한 거거든요. 그 선배가 해병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koreamc를 쓰더라고요. 마리카스라고. 그래서 저는 그럼 나는 진짜 그냥 MC 할래. 그래서 해병대 나온 형을 따라서 코리아MC98로 쓰고 있는데 참 이렇게 가까이서 우리 해군 장병 여러분 또 해병 장병 여러분들을 함께 지켜보니까 왠지 가슴도 고프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뿌듯하고 또 힘이 나는 가슴 한 켠이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해군 장병들 여러분 덕분에 정말 이 시간 행복했고 저는 이제 또 다른 국민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응원하고 많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다른 국민 여러분께서도 해군 장병 여러분께 아낌없는 박수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저는 먼저 끝 인사드리고 마지막 공연 여기까지 즐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오퍼스로 가야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필승! 고맙습니다. 마지막 공연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신이시여, 저는 오늘 일제의 부당한 침략과 탄압을 세계 만방에 알리고 이 민족, 이 나라에 자유와 독립을 주기 위해 타국으로 떠납니다. 우리가 대대로 살아온 이 땅을 지키고 대한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신께서 허락하신 저의 생명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비단과 좋은 옷은 없어도 그만이지만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걸레는 하루만 없어도 집안이 어질러지는 것처럼 저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걸레와 같은 삶을 택했습니다. 국민된 자가 제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우는 것은 하늘이 내게 주신 사명이자 직무입니다. 철학과 대포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있다.
원이라 우리 장남 손원일이 우리 자유를 지켜낼 힘이 없네 이제 우리는 스스로 힘을 모아
내려가